아, 어제 드디어 엘든링 DLC 엔딩을 봤습니다. 마지막 보스를 잡았고요. 근데 엘든링은 DLC 트로피가 없네요. 이런 거 있으면 보통 이렇게 붙는데, 트로피가 없어요. 그래서 보스 딸 때도 뭐 이렇게 트로피 따지는 게 없더라고요. 드디어 저는 그거 보세요. 334시간 했습니다. 334시간. 와. 334시간 했어요. 게임 진행률 100%.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죠. 에. 아, 진짜 이런 게임이 와, 진짜 있을까 싶어요. 그 엔딩 본 영상은 다시 올릴 예정인데, 바이크죠, 바이크. 이대로 엘딩링을 떠나보낼 수 없어서 2회차 플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2회차 플레이는 또 2회차 플레이라는 별도 재생 목록 만들어갖고, 그 엔딩링 DLC 리뷰를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욕 많이 먹었죠. 욕 많이 먹고 했는데, 아, 재밌어요. 명작이고, 엘든링 본편을 하셨으면 전혀 뭐야 재밌어요. 그리고 지금 처음보다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가오를 먹어야 될지, 그리고 근데 지도는 욕먹을 만하긴 해요. 예. 야, 이게 250 먹었네. 더 높네. 이거 DLC까지 한게 250인데. 와, 이때 얼마나 한 거지? 그때 167시간 한 거예요. 와, DLC까지 한게 144시간 하고. 와, 진짜 대단하다. 제가 어떻게 깼냐면, 뾱뾱이로 깼어요. 지문석 들고 뾱뾱이 하고. 뭐 어찌 보면은 좀 비겁한데 어쩔 수 없죠. 엔딩을 보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트로피가 없어서 뭐 말을 못 들겠네요. 이게 우측에 든게 그게 누구야? 마리카 따르는 애. 그래, 레다의 검이고요. 상렬의 레이디 소드. 두 개가 레이디 소드예요. 기계를 갔을 때. 예, 그렇죠. 아, 그리고 듀얼 센스 솔링 붙였어요. 그 키트 사가지고. 근데 아 근데 조금 뻑뻑거리긴 하는데. 그쵸? 네, 한만 얼마짜리 주고 7만 원, 7만 원짜리 지금. 이게 수리가 100%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거 하나씩 다 바꿔놓고. 상한을 초과했다고? 다 바꿔놓고 가야지. 뭐야 이거? 뭘로 해야 되지 이거? 왕, 빛, 약속의 왕, 빛, 빛으로 할게요. 신성을 많이 올려놔가지고. 아, 그래, 맞다, 맞다. 엘든링 DLC 리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회차로 넘어간다고 없네요. 아, 제가 엔딩을 아직 안 봤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 지금 정신이 없어서 왔다 갔다 거렸네요. 제가 룬을 완전을 가지고 있죠. 죽음에 갖고 있죠. 흉악한 저주의 수복룬 가지고 있죠. 아마 전요 엔딩을 볼것 같아요. 엔딩. 두 개가 좀 다르네.
DLC에서 먹은 거랑 또 다른가 봐요. 네. 아, 일단 지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지도는 진짜로 지도는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특히 본작을 하다가 DLC로 오시면 그 DLC 지역 자체가 이렇게 다 낭떠러지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게 지도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엘든링이 이게 되게 화면이 어두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구멍이 있고 이걸 볼지도 못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적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적들이 그 쫓기는 상황에서 그 구멍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가오죠. 가오를 안 먹으면 너무 어려워요. 가오를 꼭 드셔야 되고 못해도 최소 5개. 최소 5개 아니라 최소 5강. 20강까지가 최고잖아요. 최소 5강은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최소 5강은 하시고 그래도 내가 좀 여유롭게 하고 싶다 그럼 10강 이상. 10강 이상. 저는 19강으로 막보 잡았거든요. 간신히. 근데 막보는 19강으로 하긴 했는데 그 전에도 19강이면 널널해요. 너무 좀 맥이 빠질 정도? 영체까지 쓰면 영체 안 쓰면 모르겠는데 영체까지 쓰면 영체도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19강까지 하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가지고 좀 거의 맞다이가 가능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해지기 때문에 엔딩 보자고 들면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처음에는 막막했죠. 저도 그 영묘에 그 갔는데 그 컷신도 없는 그 영혼 보스인데 막 두 방 맞고 죽고 막 어? 말도 안 됐죠. 그때는 이게 맞나 싶고 그 엘든링이 DLC가 이렇게 어려운지는 그 중형 게이머 김 실장님 거 보면 두 편으로 영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너무나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얘네가 근데 그게 다 의도가 있고 다 기획을 한 거더라고요. 예, 다 기획을 한 건데 다만 프롬 얘네도 예상을 못 했던 게 그 가오에 쓰는 비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저쪽 땅에서 틈새 땅에서 왕짱 먹고 온 애들인데 그렇잖아요. 거기서 다 짱 먹고 온 애들인데 뭔 가오를 달아요. 이제 막 최고 아이템 둘둘 두르고 왔는데 이제 다 한번 또 2년 동안 묵혔지. 자 이제 실력 발휘 좀 해보자 하고 달려드는데 두 방 맞으면 끔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오는 그 상실감? 괴리감? 이거 뭐야? 근데 그런 애들로 보스가 다 그렇고 적들도 그러거든요. 워낙 연격이 많고 하다 보니까 예,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왜냐면 더 할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레벨이 150, 160 찍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상 레벨을 찍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안 올라요. 버프가. 한 160 정도 이상 올라가면 그 오르는 게 없어요. 스태미너 조금 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야, 레벨업을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가오를 해야 되는데 가오 올리는 그 비율이 굉장히 저조했던 거죠. 근데 가오 올리면 편해져요. 진짜 편해져요. 훨씬 편해져요. 그리고 얼마 전에 패치해가지고 그 가오 했을 때 버프하는 비율을 더 많이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1강부터 10강까지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좀 해보시면서 그림자 가오를 올리세요. 막 올리지 마시고 저는 그림자 가오 막 모으고 한 번에 막 올렸 얻는 족족 올렸더니 너무 좀 맹탕이 됐더라고요 게임이. 예. 근데 물론 폭룡 베일이나 뭐 가시공 메스메르 막 그 18강 올리고 막 영체 부르니까 순식간이더라고요. 진짜 순식간이요. 예.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그래서 좀 너무 게임이 금방 간 것 같기도 해서 약간은 아쉬워요. 약간은 아쉬운데. 예. 약간은 아쉬운데 그래도 엔딩 받고. 근데 라다는 그렇게 해도 내가 얘를 깰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애였어요. 얘를 어떻게 하지? 막 뭐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깨라고 만든 거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말레니아랑은 또 다른 벽이었어요. 말레니아는 물세난기 처음에 보고 하고 그거 빼면 괜찮잖아요. 물론 피흡이 있는 게 또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이외의 공격들은 내가 때릴 수는 있잖아요. 공방이 가능하거든요. 말레리냐는. 그래서 얘가 막 아
하고 하면 이렇게 부르고 때리고 막 때리고 이런 게 있는데 라다는 어느 정도냐면 재미없어요. 나 언제 때려야 돼? 그랬지. 그 보스들 적들이 다 그렇긴 한데 유미르네요. 네. 유독 걔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걔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진짜 막 슝슝거리고 막 방방거리고 막 진짜 무슨 터져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무슨 뭐 SF 영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우 좀 너무 왜 초딩이라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막 순간이동 쓰고 막 번쩍번쩍거리고 막 야, 워낙 이펙트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공략해야지라는 마음도 잘 안 들어요. 솔직히 진짜 에. 뭐 진짜 그래요. 에. 참 근데 그래서 지문석 뾱뾱이로 깰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지문석 뾱뾱이로 깼죠. 예. 이렇게 막고서 뾱뾱뾱뾱 출혈이 터지기만 기다리면서 예. 헬리케로 했어요. 얘로 이거 들고 있길 잘했죠. 예. 피해 헬리케 습강했죠. 예. 맞아요. 출혈이 얘가 잘 터져요. 63이에요 태도보다 더 잘 터지는 애예요 얘가. 그리고 물리도 지금 296이죠 거기에 이제 지문석이 라단의 공격을 버텨줄 수가 있어요. 네. 39. 물론 얘도 뭐 쓰면 되는데 이제 더 무게가 너무 나가갖고. 가드시 경감률이 지문석이 최고예요. 아무리 그래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엔딩은 받고. 아, 이게 DLC만 몇 시간을 했는지는 안 나오네요. 뭔가 이게 DLC가 봄작이랑 그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하나로 그냥 합쳐진 것 같아요. 왜냐면 엔딩도 별도로 그렇게 있지도 않아요. 보면 마리카가 살짝 와서 독백하는 그 정도고 별도에 뭐 그렇게 컷신이 있지도 않고 트로피도 없고 보면 그래요. 진짜 2년 걸려서 나온 DLC인데 조금 허무할 정도? 근데 그게 이 DLC 이 본편에 이런 성격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스토리 상으로. 아, 이거랑 별도의 그 시계열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본진을 이렇게 진행할 때 마리카가 그 말은 그 미라의 모구에 잡혀 있었잖아요. 예. 그게 거의 동시 진행처럼 보인 거죠. 예. 스토리가. 제가 라단을 잡았죠. 라단이 거의 미쳐 있었는데 알레니아가 가가지고 제가 막타 쳐가지고 축제 벌려가지고 막타 쳤죠. 죽음이 된 거잖아요 라단이. 그래서 저 그림자 땅에 그 마리카가 라단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영혼을 그리고 모그의 육체에다가 그렇게 딱 실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계열이 그 동시 제가 이 빛바랜 제가 라단을 잡고 이게 딱 연결되는데 별도의 다른 뭐 몇 년 후에 마리카 이야기 이게 아니었던 거죠. 네. 맞아요. 네. 그 번데기 같은 그곳 안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말레니아가 라단한테 귓속말로 그러죠. 마리카가 기다리고 있어. 맞아요. 그 기다리고 있음의 기다림의 끝을 제가 내준 거죠. 라단을 저 세상 보냄으로 해서. 스토리를 알고 보시면 또 괜찮아요. 물론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스토리는 아닌데 솔직히 뭐 성별에 대한 건 이렇게 신의 세계에서는 성별은 좀 무의미해요. 네.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거 끝났으니까 이제 블랙미스를 기다릴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너무 아쉽잖아요. 유님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DLC도 다시 할 건데 이때 본진부터 다시 돌라고 해요. 근데 다시 도는데 아 이번에 DLC 하면서 그 NPC들 있죠. 네, NPC들 제가 때려잡다 보니까 레다도 그렇고 뿌링간도 그렇고 뭐 그 중년에 걔 누구야 아, 걔도 있고 막 무이도 있고 모아도 있고 막 제가 막 때려 죽였거든요. 개짱구 막 때려 죽이니까 막 중간에 적대화 돼가지고 NPC들을 원래 더
이벤트를 더 많이 진행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진행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하면 좀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2회차 때 얻었던 무기들 있잖아요. 지금 이 레다의 검도 그렇고 유문단 검도 있긴 한데 몇몇 그 굵직굵직한 이거 레이디 소드, 레다의, 그리고 레날라의 쌍검, 그리고 운철 대검, 그 이번에 라단 대검, 별부수는 라단 대검 빛 들어왔죠? 요것도 있고, 이거 강화해야겠네요. 예. 네. 강화하고. 쌍은 쓸지 모르겠다. 역수검. 역수검도 들어왔고. 검은 칼라. 아, 얜 너무 예능이야. 너무 이게 다른 태도에 비해서 너무 이게 떨어져요. 끄끄간지고 포스는 있는데. 그리고 나차례 때도 써볼까? 근데 너희 너무 공속이 느려가지고. 그래갖고 몇몇 저 무기들로 본진을 지금 가서 양민학살 할까? 지금 고민 해보려고 해요. 예. 네. 가서. 양민학살 해야죠. 그동안. 그렇게 하고 이거 가시공의 창. 하고 뭐 오틀가드도 한번 죽여보고 다시. 그리고 다시 DLC 넘어와서 그때는 NPC들. 어? 이거 찾았는데 봤다. 아, NPC들 무트 있죠. 무트 짐승발톱도 있고 조향병도 좀 써보고. 야, 무기들을 좀 많이 써볼게. 무기들을 마법사 플레이를 해볼까. 네, 그리고 다시 태어나기 한번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블랙미스 나오기 전까지 약간 컨셉 플레이까지는 아닌데 좀 DLC에서 얻은 이 그 무기들 그거 좀 이렇게 좀 써보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30시간 했잖아요. 캐릭터 두 개 키우면서. 예, 네, 그만큼 제 인생 게임이기도 하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진짜 인생 게임이에요. 아, 진짜. 와, 이 대서사시. 와, 이 대서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 진짜 너무 뿌듯하다. 진짜 이거 찍힌, 이 축복 찍힌 거 봐요. 아, 너무, 너무 가슴 벅차다, 벅차. 아, 진짜, 씨. 라니 엔딩 제가 봤어요, 저는. 그래서, 라니 엔딩을 봐서, 2회차 넘어가기 전에, 죽음의 왕자 룬으로 엘들링을 수복할게요. 자, 이제 이걸로 하고, 이 죽음의 룬 때문에, 저, 땅이, 어그러진 거죠. 라니도 그렇게 된 거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말리키스의 갑옷입니다. 투구는 밤의 갑옷이에요. DS에서 얻은 사우론 갑옷이라 불리는 건데, 이 갑옷이랑 지금 엔딩이랑 너무 잘 맞죠? 검은 칼날 삐리니까. 아, 무너져 내리네. 라니 엔딩이 긴 엔딩 같은데 저는 라니 엔딩 다음으로 저 죽음의 칼날 엔딩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 죽음의 룬을 낀 거죠. 저 엘들링 안에. 그래서 죽음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죽음이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죽음이. 죽음이 있는 세상. 아. 빨리 tell a story of how a tarnished became Elden Lord. In our home, across the fog, the lands between. Our seed will look back upon us.
and recall. 오, 멋있다. The age of the Duskborn. 오, 어떻게 룩이 너무 좋네요. 와, 이거 진짜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너무 좋네요, 룩이. 알대왕 트로피 하나 생겼네요. 아, 미야자키 히데타카. 요 준비할 거 좀 준비하고 갈게요. 이제 2회차예요. 이제 들어가면 여기서 2회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석의 어느 걸 봐야 되나? 결의 검? 돈이 없네요. 아이씨. 반석 많이 사뒀으니까. 네. 와, 좀 DLC 리뷰를 다시 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말씀드리면 충분히 전 5만원 이상의 값을 하고 지금 PS5 라인 중에 지금 엘든링 DLC보다 더 지금 괜찮은 게임이 있나 싶기도 하고 엘든링을 본작을 재밌게 하셨으면 충분히 재밌게 하실 수 있다. 다만 준비는 잘 하셔야 된다. 지금 엘덴링 DLC가 출시된 지 꽤 지났기 때문에 여러 빌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공략법, 그리고 가온 꼭 쓰시고. 미니멈 5강. 내가 좀 편하게 하겠다는 10강 이상. 아, 나 이제 모르겠다. 진짜. 난 고통게임 안 한다. 15강 이상. 예. 네, 하시면 되고. 초반에 그 보스를 안 잡아도 한 10몇 강까지는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림자의 가오를. 능력 보시면. 막 집. 뭐 찾아다니면 돼요. 조금 좀 돌아다니면 되는데 그래갖고 충분히 강하게 한 다음에 아니면 그림자 가오를 막 모으시고 이제 보스를 트라이를 해보세요. 그래서 아 너무 빡센데? 아 너 막 두 번만에 막 떨어져 나가고 하면 그림자 가오를 조금씩 높여줘도 돼요. 한 번에 너무 올리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좀 보면서 재미를 좀 느끼면서 저는 그냥 모으는 족족 올렸더니 너무 게임이 쉬워져가지고 그 좀 매운맛을 좀 못 보긴 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강해져 버리면 그냥 뭐 영체 소환하고 하다 보니까 좀 도전하는 맛이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가지고 2회차 할 때는 그림자 가오가 계속 DLC 2회차도 적용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이 영상의 이제 마지막은 2회차 세계를 시작하는 걸로 림그레이브 다시 올라가서 2회차가 되면 경험치도 많이 들어와요. The Fallen Leaves. Fallen Leaves. I 스토리를 알고 이 인트로를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The great Elden Ring was shattered. 저는 in our home. 스토리를 먼저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고 하니까 오히려 더 재밌었어요. 몰입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가요? 것 같아요. 네. 근데 프롬 게임 원래 전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 갖고 그것도 있는데 저는 왜 눈이 부서졌지? 마리카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래, 나라는 빛바람자가 왜 이곳에 오게 됐을까? 멜리나는 왜 저렇게 나를 자꾸 살리고 내 도움을 줄까? 그게 마지막까지 안 풀리거든요? 근데 알고서도 하니까 오히려 저는 몰입도가 좋았어요. 네. 라인도 그렇고. 왜냐면 스토리가 일반적인 스토리랑 좀 달라요. 뭐 신들의 얘기고 막 관념 막 뭐
황금 룰, 뭐 죽음의 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와닿아요. 이게 왜 라니는 왜 죽음의 룰을 얻겠다는 거지? 막 그런 거 검은 칼날이랑 뭘 했다는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이제 스토리를 알게 되니까 아 라니가 왜 죽음의 룬을 왜 빼돌렸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레니아랑 라단이 왜 싸우게 됐는지. 최고의 장면. 엘든링 최고의 장면. 라단과 말레니아. 아 말레니아는 진짜. 엘든링 최고의 캐릭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레니아가 너무 좋아요. 불쌍하기도 불쌍하고. The call of long lost grace speaks to us all. 호라루. Horalu, chieftain of the Badlands. The ever brilliant Gold Mask. Fear. 피아 이야기죠. 피아 피아기랑 그 짱둥이 형들. 이게 되게 다 하나의 그 관념들이죠. 황금룰에 약간 반기를 드는. 아니 스토리를 알고 보니까 이런 인트로 화면도 다 와닿네요. 지금 처음에 뭐야 막. 저거 다 보스들인가? 내가 다 때려잡아야 될 놈들이야?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죠. 맞아요. 다 때려잡아서 좀 다 때려잡긴 했죠. 네. 아마 다시 태어나는 걸 깜빡했네요. 아, 테스트를 다시 한번 좀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휘반지다. 이건 정말 저 심연의 세계에 그 흑마왕이 살아나는 듯한 느낌 같지 않아요? 진짜 빌런의 탄생? 복장도 그렇잖아요. 완전 흑간지에다가 지금 이 땅을 접수하러 왔다. 완전 사우론 느낌 진짜 절대반지 사우론 느낌. 트리가드고 뭐 멀티키트고 싹 다 죽이겠다. 양민학살 하겠다. 간지. 완전 좋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영상 게임 영상으로 업로드 하면서 찾아뵙고요. 예. 네. 일단 아니야. 메시지 악평하지 않아. 난 그래 엘든링 만세. 호평할게. 야, 총병 가수 141이다. 너 되게 색이 적절하게 해 놨다 너. 엘든링 만세다 나도. 진짜. 아, 제 인생에서 300시간을 들은 게임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대단한 게임이에요. 진짜 대단한 게임이에요. 아, 정말 대단한 게임이에요. 정말 대단한 게임. 지금 0% 됐죠?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334시간 진짜. 아, 정말. 그래서 저는 엘든링 보편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DLC까지 같이. 이게 두 개가 지금 보세요. DLC라고 좀 별도의 트로피도 없고 그렇거든요. 약간 그 평행성상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마리카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빛바란자가 지금 저 본진에서 이렇게 막 하는 거를 저 누에꽃이 미라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 땅 거기서 왜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네. 누구와 함께 라단과 함께 신이 되려면 짝꿍이 있어야 되거든요. 짝꿍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이미 마음속으로 점지에 뒀어. 라단 상냥함의 아저씨 나의 키다리 아저씨같이 아저씨 나랑 왕같이 되죠. 이 약속을 한 거야. 근데 그 아저씨가 지금 미쳐있어요. 지금 빨간 부패. 그리고 축제 열어가지고 지금 빛바람제가 막 다 친 거죠. 그래서 그림자 땅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모구가 이제 뿅뿅 간 거예요. 마리카는 누구든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니까 무슨 에로스 같죠? 큐피트의 화살 맞은 것처럼. 그러니까 왜냐면 그 모구도 흉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자 땅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왕이 되려고 자기의 약간 배우 짝지를 만든 거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이게 두 개가 그렇게 보면 이야기가 되죠. 좀 처음에 엘든링 DLC 스토리 볼 때 뭐야 이랬거든요. 근데
엘든링 본진 이야기랑 DLC 이야기랑 다 이렇게 알고 스토리를 보고 보니까, 아, 그래. 그렇기도 하고, 그 마리카가 무녀잖아요. 그림자 땅에서 무녀였잖아요. 항아리 속에 그 죄인들이랑 섞여가지고. 왜 메스메리를 가서 토벌시키고 거기를 정화시키려고 막 자기 고향 땅. 그런 조금 비운의 좀 비극적인 삶? 그런 것도 좀 알게 되고. 원래 그렇게, 마리카가 신이 안 됐으면, 황금률의 그 점지가 되지 않았으면 그 항아리 속에서 그런 좀 처절한 삶을 살았겠죠. 예, 그런 것도 보면, 아, 스토리를 알고 보면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막 보스 잡는 거랑 아이템 얻는 영상은 올릴 것 같고, 리뷰는, 아, 역시 그제 개인적인 점수론 오리지널, 엘딜링 오리지널 95점. 엘든링 95점. DLC는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려워요. 주긴 어렵지만, DLC가 별도의 게임이다라고 하면, 10점이 못 넘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DLC가 별도 게임이다. 별도 게임이었다. 그럼 저는 90점 이상 줄순 없을 것 같아요. 85점 이상은 될것 같아요. 전. 왜냐면 맵이랑, 너무 사악해요. 물론 결국엔 가오를 얻으면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게 처음에 그게 안 와닿아요. 아 내가 엘든링 DLC 같은 경우에는 막 멀티 난리 나고 해서 아, 밑에 돌고 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얘는 하방이 꽉꽉 막혀가지고 이게 DLC라서 그런 것도 알겠어요. 그래서 DLC가 단독 게임이었으면 90점 이상을 못 주는데 엘든링이라는 본작을 하고 DLC의 연장선으로 했으면 그래도 90점 초반? 네. 그래서 90점 초반에서, 그래서 엘든링과 DLC 전체로 했을 때, 그래도 9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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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본진은 97점. 97점. DLC, 엘든링 DLC라는 느낌으로 해서 91점에서 2점. 그래서 엘든링 플러스 DLC 전체 평가는 95점. 엘든링 본진 97점, 엘든링 DLC라서 90 초반점. 그래서 엘든링과 DLC 전체 묶어서는 95점, 저는. 근데 엘든링 DLC가 별도 게임이었다. 그런 가정은 필요 없긴 한데, 그거는 87점? 네, 좀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합본으로 사시면 95점. 내가 하나만 하겠다 하면 97점. 근데 DLC는 DLC만 따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95점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 너무 만족스러웠고 만족스러웠으면 너무 가오땜이 너무 갑자기 강해져가지고 파워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제대로 못 즐긴 것 같아요. 그리고 NPC들 이벤트 제대로 못본 것도 있고 그래서 2회차 하면서 좀 느긋하게 양민학살 하면서 그아 이게 듀얼센스가 그래도 붙였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맛이 갔네요. 네. 양면학살 하면서 다시 DLC 2회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엘들링 정말 재밌는 게임이시니까 한번 좀 해보시고. 아, 그러니까 2,400만 명이 하는 게임이잖아요. 예. 지금 DLC도 거의 500만 장 팔린 걸로 알고 있고. 진짜 초메가톤 게임이에요, 진짜. 전 세계 게이머들의 축제죠, 축제. 그럴 만한 게임입니다, 진짜. 모험이라는 게 뭔지, 역경이라는 게 뭔지, 도전이라는 게 뭔지, 그, 호기심. 솔직히 제가 이 나이 먹고 뭔가 어디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재밌는 게 없어요, 솔직히. 게임도 어릴 때나 재밌고 어느 정도 나이 먹으니까 다 거기서 거긴데, 이 엘들링은 제가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제 나이, 제 연령, 40대가 넘어가는 이제 게이머죠. 이 나이대에 제 가슴을 이렇게 몰입시키고 가슴을 설레게 했던 게임이 또 있었나. 진짜 없었거든요. 예, 진짜 얘만 보고 있었어요, 저도. 얘만. 그리고 얘를 게임하는, 플레이하는 시간 동안은 정말 즐거웠고, 욕도 하고 짜증도 났지만, 그게 다 이제, 예, 그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정말 행복했다. 그리고 아직 그 행복은 끝나지 않았다. 가서 다 죽여버릴 거다. 이 DLC 무기로 본진 가서 2회차 다 쓸어버릴 거다. 멀티 트리거드 니네. 끔살 낼 거다.
에, 또 가서 피바람이 불겠죠? 젤다의 아첨도 그렇잖아요. 젤다가 재앙이잖아요, 재앙. 네, 재앙 모드 한번 다시 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